1위 제품이었어요. 다 품절이에요. 가벼운데 커버력도 좋고 픽싱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다. 냄새가 안 난대요. 여름철에 픽서 잘 쓰시는 방법은 엄청 유행하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첫인상은 합격. 영양제도 맛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격한 무언가를 해도 안 무너지는. 안녕 여러분, 마론입니다. 오늘은 따라란 올리브영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제가 오늘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저도 소비자로서 유튜브를 보고 영업을 당한 올리브영 랭킹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추천템, 삶의 질 향상템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던 제품들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그 제품들을 하나씩 가서 리뷰를 남겨보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두구두구. 첫 번째는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본, 제일 평이 좋았던 쿠션인데요.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이에요. 뭐 픽싱에 비건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은 다 갖다 붙인 쿠션인 것 같은데, 요렇게 기획 세트로 파는 건 올리브영 단독 기획이라고 하고요. 이게 컬러가 총 3가지가 있는데 1.5 내추럴이 제 피부톤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로 선택을 했고요.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벼운데 커버력도 좋고 픽싱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다 막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저도 솔깃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쿠션들이 대부분이 다 좀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얇게 올라가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쿠션이 진짜 유목민이었는데 요거는 얇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이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줌을 해서 보면 살짝 실루엣처럼 보이는 요게 있을 거예요. 요 자국이 뾰루지 자국이거든요. 근데 이번 신상 쿠션들로는 요게 안 가려졌거든요. 근데 얘로는 가려졌습니다. 쿠션 디자인도 진짜 시원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여름 겨냥에서 나온 쿠션.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뭐 잠깐 다른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해가지고 시간이 한 6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완벽하게 야외 활동을 한 건 아니라서 지속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겪어보면서 편집 과정 중에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피부 표현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커버되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근데 파우더 처리를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은 유분기가 이렇게 반질반질 올라오거든요. 이게 보송보송한 쿠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여름철에 파우더 없이 그냥 이 쿠션만 쓰기에는 그렇게까지 매트한 그런 피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안 한 이런 부분에는 묻어남이나 찍힘이 살짝씩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파우더 처리를 항상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주름이 좀 짙게 찌는 이런 인중이나 코 옆에는 살짝씩 끼는 느낌이 아주 살짝씩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도 일반 쿠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뮤즈에서 이 메타 픽싱 비건 쿠션 요거랑 듀젤리 쿠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듀젤리 쿠션은 좀 더 촉촉한 타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름이라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여름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듀젤리 쿠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가을, 겨울쯤에 듀젤리 쿠션도 써보고 싶어요. 근데 파우더 처리까지 한 이 피부 표현은 아주 말끔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이 화면에서도 되게 번질번질해 보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파우더 처리 좀 안 된 부분은 좀 더 번질번질하고 되게 얇게 발리는 편이면서 피부 표현도 괜찮은 것 같고 커버력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인상으로는 꽤나 만족. 원래 수정 화장에도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수정 화장용으로는 진짜 좀 크고 약간 무게감이 나가가지고 잘 들고 다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정 화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없어지는데? 지금 그 번질번질했던 게 조금 정리가 됐죠? 광이. 괜찮은데? 매출 시에 한번 또 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짜란! 리플 패치예요. 이거 뭐 올리브영 추천템, 삶의 질 향상템 이러면 항상 선생님이래. 그 유튜브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제품이죠. 리무브 스킨 브라인데요. 이렇게 끈 없이 붙이는 누드 브라 타입은 제가 5-6년 정도 전에 안 유행했을 때부터 그때 사서 써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제품군도 되게 없었고 끈끈이 같은 것도 많이 붙고 비닐로 이렇게 막 붙였다가 뗐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라 그렇게 편리하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제품들이 나와도 딱히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구매를 안 했었는데 요즘 엄청
엄청 유행하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다시 사봤어요. 리플 패치류 중에서는 리무브 스킨브라가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옵션인 스킨브라는 21호에서 25호톤의 점착형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옵션인 브라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17호에서 21호톤에게 추천되는 점착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무점착형 타입으로 21호에서 25호톤을 위한 플레인 옵션도 있어요. 이 컬러는 제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 갔더니 스킨브라, 브라이트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대보고 피부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대봤더니 저는 스킨브라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이 박스가 있고요. 박스 안에다가 넣고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돔 형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씻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보관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재사용은 30회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걸 이 옷 안에다가 착용을 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붙이고 타이트한 옷을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짜란! 이 안에 니플 패치 있다. 지금 좀 어색하거든요? 되게 안 붙인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이거 맞나? 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름철에 진짜 브라만 이렇게 니플 패치로 바꿔도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안 그래도 에어컨 틀고서 촬영 중이거든요? 바꾸니까 시원해. 너무 가벼워. 이래서 삶의 질 향상템이라고 하는구나. 예전에 제가 썼던 것보다 훨씬 컴팩트해지고 사이즈도 그리고 훨씬 더 가벼워요. 한 1년에 2번 정도만 사면은 그 여름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요? 근데 이거 입고서 밖에 나가기는 아직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지금 다시 떼고 다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첫인상은 합격. 아직은 조금 어색하니까 이거 그냥 아까 옷으로 바꿔 입고 올게요. 짜잔! 다음은 제가 좀 먹고 할게요. 요거는 비타민, 영양제예요. 이제 제가 맛있는 영양제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겠죠? 제가 영양제도 맛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효소도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이거 괜찮아. 그 화장실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거기에서 맛이 좋으면은 그걸 간식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랭킹에 요거 센트룸 멀티 구미도 있길래 사봤어요. 그리고 원래 멀티비타민 자체는 제가 알약형으로 되어 있는 걸 먹었는데 그거는 맛있어서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챙겨 먹기가 은근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 먹고 싶어지라고 이 맛있는 젤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비타민 D 하루 권장량 100%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고 뭐 9가지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젤리잖아요. 젤리 맛있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하루당 2개씩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총 4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면은 다 먹지 않을까요? 여기에 색깔이 3가지가 있는데 오렌지 맛, 체리 맛, 믹스베리 맛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렌지 맛보다 믹스베리랑 체리가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2개 먹을게요. 오늘은 일단 믹스베리 맛 조금 단단하네요. 그냥 젤리 같아요. 그냥 맛있는 젤리? 뭐 비타민을 먹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맛있는 젤리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양제를 먹고서 이게 너무 좋아졌다. 이게 영양제를 먹고서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운전하려면 기름이 부어져야 되듯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챙겨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자고 해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먹기에도 괜찮고 하루에 2개까지밖에 못 먹는 게 슬프다. 다음 제품은 짜잔! 바디워시입니다. 스킨유 이노센트 파우더리 블랑 샤워젤인데요. 이 스킨유 샤워젤은 신세균 샤워젤로 유명하고 제가 구매할 때 올리브영에서 바디케어 랭킹 1위 제품이었어요. 이게 지금 광고 타임이긴 한데 제가 스킨유 광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욕실에다가 스킨유 스크러워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머스크 향이 진하게 올라오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게 해주는 그런 바닐라 머스크 향이거든요. 부드럽게 스크럽도 되면서 보습력도 좋아서 스크러워시랑 크림이랑 둘 다 넣고 사용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쓰다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스킨유 시향지를 하나씩 제가 다 맡아봤어요. 네 가지 향 모두 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 이 파우더리 블랑 향이 요즘 같은 날씨 계절에 쓰기 좋은 향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샤워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딱 유명한 그 니치 향수 향이 나는데 뭔가 이 머스크랑 파우더 향이 이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폭닥거리는 호텔
호텔 이불 같은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싶은 그런 느낌? 이게 샤워젤이잖아요. 근데 다른 샤워젤을 썼을 때는 그냥 미끌거리는 제형이구나. 그 미끌거리는 게 미끄덩하게 씻겨나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 샤워젤은 샤워볼을 안 쓰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비벼서 거품을 내도 뽕실뽕실 거품이 진짜 크림처럼 잘 나고 그 거품들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 뭔가 거품 목욕하는 느낌들 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호텔에 놓여져 있을 것처럼 깔끔하고 감성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펌핑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샤워할 때 쓰기에도 되게 편리해서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가져다 놓은 바디워시 썼냐? 이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향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쓰고 있는 거 다 쓰면 또 쓰려고 이렇게 하나를 또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게 설페이트 프리라고 해서 성분도 14가지가 프리라고 하고 독일 더마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해서 바디케어용으로 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0ml라서 대용량인데 만원대라서 또 부담 없이 쓰기에도 괜찮죠? 이 스킨유 샤워젤은 올리브영에서 지금 8월 한 달간 오프라인 매장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는 원래 제가 잘 쓰고 있던 향만 입점이 되어 있고 온라인몰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파우더리 블랑 향을 포함한 4가지 향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반디케이 픽서. 어반디케이 픽서는 막 격한 무언가를 해도 안 무너지는 픽서다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다른 브랜드 픽서들도 어느 정도 데일리 메이크업은 고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여름 이런 여름철에는 어반디케이 픽서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시 손이 가는 건 이 제품이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이놈의 침 냄새 진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제 의견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의견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의 의견일 거예요. 이 냄새. 근데 그 냄새 하나가 진짜 구리긴 하지만 너무 고정력이 괜찮아서 결국에 5통 넘게 쓰는 믿고 쓰는 픽서가 되긴 했어요. 요즘 좀 남기는 했는데 저희 엄마도 같이 쓰고 있어서 다 쓰면 바로 또 꺼내 써야 되니까 하나 사놨어요. 여름철에 픽서 잘 쓰시는 방법은 마무리 때 픽서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베이스 메이크업 깔고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뿌려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근데 저는 아예 베이스 할 때 퍼프에다가 픽서를 뿌려서 좀 먹여준 다음에 그걸로 두들기거든요. 그럼 베이스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푸프리. 이거 뭔지 다들 아시나? 요거는 화장실템이에요. 볼일을 보고 그 냄새를 가려주는 그런 제품인데 근데 요즘에 박스니가 되고 막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일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된 거죠. 변기에 앉기 전에 물 표면에다가 3회에서 5회 정도 뿌려주고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냄새가 안 난대요. 이게 크기도 나름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챙기고 다니기에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이거 뭔가 챙기고 가는 거 너무 그렇잖아. 나 그거 싸러 간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용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세일 중이어서 구매하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 향이 시트러스랑 라벤더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후기들을 보니까 시트러스는 이거 뿌린 향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와서 얘가 볼일을 봤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냄새를 좀 더 없애서 가려주는 거는 이 라벤더 바닐라 향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 품절이에요. 온라인몰은 계속 품절이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서 사야 될 정도예요. 심지어 그 매장에도 라벤더 요거는 이 제품 딱 하나만 남아있었고 시트러스만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같은 푸플인데 얘는 세일 안 하고 시트러스만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가 주고 그냥 샀습니다. 이거 향을 이렇게 맡아보면 갑자기 막 초등학교 수련회가 생각나는데 그 모기 오지 말라고 팔찌 차는 게 있었거든요. 그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뿌렸을 때 너무 인위적인 향은 안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여행 갈 때 잘 한번 챙겨 가지고 다녀볼게요.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바솔 이너밸런싱 페미닌 티슈인데요. 원래 제가 페미닌 티슈나 여성 청결제 이런 것들을 잘 쓰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Y존을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좀 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너무 이 여성 청결제와 페미닌 티슈에 대한 좋은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성 청결제는 진짜 쓰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꾸준히 그래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페미닌 티슈는 지금 저도 처음 사봅니다. 이게 생리 기간에는 진짜 이 Y존이 너무 찝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진짜 최악 아닌가요? 이번 기간 동안은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장마도 입고
작고 꿉꿉하고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사봐야겠다고 샀습니다. 이건 열면 이렇게 하나씩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해균이나 냄새를 세정시켜주고 와이존을 청결하게 관리를 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생리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분비물 관리에도 좋다고 해요. 이렇게 포장을 열면 그냥 물티슈처럼 생겼어요. 냄새는 딱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물티슈 같은데? 해보고 올게요.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기분은 그냥 물티슈로 닦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생리기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효과를 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생리기간에는 확실히 찝찝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밖에서도 요거를 그냥 쓰고 바로 변기에 버리면 되는 워셔블 소재여서 편리하고 좀 청결하고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필요성을 잘못 느끼긴 하겠지만 좀더 써보고 제가 진짜 좋으면 다시 재구매했을 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랭킹템들 하울이 끝났습니다. 아니 요즘에 올리브영에 진짜 들어온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말고도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써보고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